네, 자, 면접 강의입니다. 자, 면접에서는 인사부터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인사 연습하겠습니다. 자, 차렷. 네. 반갑습니다. 예, 자칭 졸라라고 하는 예, 강사의 면접 제로 오리엔테이션 오픈 공개 강의를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면접 준비에 필요한 정보들 제공하는 강의입니다. 자, 다시. 제 강의의 홍보가 아니고요. 예, 살짝 있긴 해. 근데 홍보라기보다는 면접 준비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강의니까는 강의에 집중하십시오. 별도의 교재는 없습니다만은 강의에 집중하시면은 면접 준비하는 데 도움되는 내용들을 많이 얻어 가실 겁니다. 자, 제가 이제 두 강으로 구성했습니다. 예, 작년에는 그냥 한 강으로만 했는데 제가 이제 올해는 좀 나눠 가지고 두 강으로 조금 더 보충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면접 준비하는 데 방해되는 오해들. 면접 준비하는 데 오히려 이제 도움이 안 되는 오해들을 갖다가 예, 확인하는 작업을 바로 잡는 작업을 하나를 할 거고요. 예, 그게 졸라 가이드 1. 그 다음에 이제 졸라 가이드 2에서는 제가 면접 준비의 체크리스트들. 예, 그걸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할게요. 우선, 예. 면접을 인강으로. 자, 면접의 인강이 많지는 않는데,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인강이라는 게 하나의 활용할 수 있는 자원, 소재, 수단이 되는데 대부분이 면접 인강을 잘안 해요. 이유가 뭐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은 이제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유명한 강사가 없어. 많이 알려진 강사가 없어. 그런데 많이 알려진 강사가 없는 게 면접에 인강이 효과가 없어서 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면접 강사들이 허접해서 일 수도 있지만 좀 다르게 보자면 이 친구. 학교마다 워낙 다양한 면접 유형이 있습니다. 같은 대학의 같은 학과도 전형에 따라서 면접이 전혀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사교육 시장이야. 자, 다시 사교육 시장이야. 하나의 강의 가지고서 수강생이 많겠니 적겠니? 당연히 적겠지, 그렇지. 그러니까는 이제 당연히 시장이 좁아지고요. 그렇죠? 예, 당연히 이제 활성화가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요인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면접 인강이다. 예, 면접 인강이 뭐 문제가 있어서 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는 면접 인강을 일단 한번 살펴보는 기회를 놓치지는 마셔라 라는 말씀입니다. 게다가 면접을 갖다가 대학별로 학과별로 나눈다 보니까는 수험생이 착각합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들, 굉장히 세세한 부분들, 이 학과만의 특징들, 거기에 저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그런 거는 인강이 못한다 생각하세요. 자, 그런 부분을 인강이 준비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험은 그런 데 떨어지지 않아. 기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 그걸 찾아야 되는데, 모든 시험은요, 핵심에서 벗어나니까 떨어지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을 놓쳐가지고 떨어지는 경우는 없어요. 디테일한 부분, 아주 세세한 부분을 놓치면 감점이 되긴 하지만 합격은 한다니까. 그런데 핵심을 놓치면요, 이거는 감점의 문제가 아니고 합격이 아니고 불합격이죠. 그렇죠? 그래서 요거 확인하는 건 면접 인강이 할 수가 있는 거라. 그런데 이제 인강들 좀 이렇게 살펴보면은 같은 강사 입장에서도 조금 예좀안 좋은 생각이 드는 게 예. 대학에서 공개한 출제 의도 또는 이제 뭐 일종의 예시답안을 갖다가 이렇게 밑줄 그어가면서 읽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친구는 작년에 제 강의 듣고 이제 MMI는 이제 의대 인적성. 예. 준비를 갖다가 이제 다른 회사에서 뭐이 오는 이제 그냥 이제 미지수입니다. 예. 들었는데 이렇게 너무 당위적인 걸 예. 그냥 이제 줄줄줄줄줄. 그냥 이제 이런 강의는 좀 죄송합니다. 뭐 이분께 죄송하지만 예. 돈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강의는 저는 적어도 저는 또는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신 면접 강사분들은요, 하진 않을 겁니다. 분명히 여러분들이 배우고 나가는 게 있을 거고요. 분명히 제가 뭔가 많은 거를 알려드릴 거고요. 그래서 웬만한 어지간한 면접 학원보다 더 알찬 내용들을 가지고 갈 겁니다. 평가가 이분만의 평가면은 뭐 저는 할 말은 없습니다만은, 예. 작년에 올렸던 교대 패키지. 강의에서도 이제 마찬가지 뭔가 일관성 있는 기초 기본들, 그 다음에 자료들, 이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강의 안 들으면 이 자료가 없어. 안할 테니까는 분명히 도움되는 것들은 제가 오픈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제 강의를 들으라가 아니라 인터넷에 공개되는 이런 이제 자료들을 놓치지는 마십시오. 그러면은 뭐 이분 말대로 예, 수만이도 있고요.
그다음 이제 다음에도 보면은 예, 있고요. 그다음에 EBS도 있어요. EBS에도 있으니까는 인터넷에 올라가 있는 자료를 놓쳐가지고 예, 좀 안타까운 놓치는 이게 안타까운 예, 그런 이제 이런 버리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현강이 아니다 보니까는 어쩔 수 없는 이제 한계가 요건데 예, 최대한 자세하게 세세하게 말씀드릴 테니까는 그리고 최대한 진지하게 저자 직강입니다. 예, 저자 직강, 저자 직답입니다. 예, 강사가 직접 예, 답변 달아드리니까요. 요거까지 해서 시작부터 끝까지 예, 책임질 테니까는 인강 의심하지 마시고 한번 살펴는 보셔라. 예, 인강을 의심해가지고 아예 배제하지 마시고요. 찾아보는 작업을 한번 해보십시오. 찾아봤는데 보니까 별거 없다, 아닌 것 같다 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인강 들어도 되나라는 편견 버리시고 의심 버리시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은 꽤 괜찮은 강의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면접을 인강으로 준비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인강을 제 강의를 들으다가 아니고 인강을 찾는 기회를 놓치지는 마셔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나면은 좀더 면접에 대한 걸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우선 예. 이게 강사 입장에서 보면요.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좀 겁내하면은 좀 좋은 그런 이제 좀 그런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선생님 수학 30번, 수학 21번, 30번 정말 안 풀려요. 와, 이거 풀려면은 죽었다 깨어나야 되나요?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선생님 국어 만점 받으려면 다시 태어나야 되나요? 그러면 이제 강사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나만 믿고 따라와. 이렇게 할수 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그 강의 안 들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이래버리면 네. 이래버리면 할 말이 없어. 이게 면접이 그래. 무슨 말이냐? 자, 제가 현강에서 물어봅니다. 논술로 대학을 가는 방법과 면접으로 대학 가는 방법 하나겠다 싶다. 자, 둘 중에 택일 하나 하면 돼. 그래서 논술로 대학 갈 수도 있고 면접으로 대학 갈 수도 있어. 둘 중에 하나는 선택해야지 돼. 그러면 뭐 할래? 그러면요, 99%의 학생이 면접이라고 해요. 그러면 조금 기분이 안 좋다? 야, 면접이 만만해? 이런 느낌이 들어. 이런 느낌이. 그래서 너무 면접을 갖다가 좀 이렇게 우습게 본다고 표현해달까요? 예. 뭐 준비 안 하고 가도 되지 않느냐? 또는 준비 안 해도 큰일 나지 않지 않느냐? 큰일 안 나. 그냥 떨어지는 거지. 물론 안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이제 요건데. 자, 요거는 요 K대는 호랑이 나오는 K대는 아니고 다른 K대다. 예, 자, 요 대학이 수험생이 논술 시험도 보고 면접 시험, 같은 수험생이죠. 동일한 수험생이 논술도 보고 면접도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이제 빡센 시절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대학은 논술은 안 봅니다. 면접만 보는데. 자, 그런 빡센 시절에 논술 합격생들의 논술 평균 점수고요. 면접 평균 점수입니다. 더 낮죠? 그렇죠. 면접이 논술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니까. 면접이 점수가 더안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이거는 뭐 면접 준비자들이 준비를 제대로 공통적으로 준비를 안 해서 그런 것일 수도 있지만 논술은요 여러분 원고지 답안지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렇죠. 면접은요 요 발까지 무슨 말이니? 지금 이게 평가 대상이야. 감점시키려고 하면은 얼마나 많겠냐. 우리들이 완벽한 존재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지. 그래서 면접입니다. 예. 방심하는 순간 감점이 어버뽀뽀뽀뽀뽀뽀 하게 되고 이제 결과가 어버뽀뽀뽀뽀 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면접을 좀 만만해 보지 마. 그래서 좀 걱정은 좀 해줘, 얘들아. 응?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변별력 없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대학의 의도일 뿐이지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자, 이 대학 같은 경우는 학생부 40, 면접 10에 예. 그다음 이제 다른 거 50이 있는 이제 대학인데. 얘 같은 경우 보십시오. 실질 반영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100점 반영, 1000점 만점에 100점 반영되는 그는 지금 10%의 변별력을 줬어요. 그래서 실제로 400점, 100점 4배나 차이가 나죠. 그렇지? 요거 하는 게 곱하기 다 되는 거지. 근데 이거는 요쪽이 거의 곱하기 2배잖아. 그렇죠? 굉장히 면접 변별력이 예, 높습니다. 그냥 면접이 0.1점 차이로 이제 떨어지고 할 수도 있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게 변별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어떤 대학은 그냥 좀말 그대로 이제 면접입니다. 면접장 가면 돼요. 그 정도 수능 성적이면 돼요. 그 정도 학생부 성적이면 돼요. 라고 하지만 또 어떤 대학은 어떻습니까? 학생부 수능 다 필요 없고 그냥 제로 베이스에서 면접으로 시작을 해요. 면접으로 판별나요 하는 대학도 있다고요. 그러니까는 요거는 대학별 확인을 꼭 해두셔야 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면접보다 학생부가 네 배나 더 중요하네가 아니라는 거죠. 항상 입시에서 중요한 것은 실질 반영률. 요게 대학의 의도가 아예 들어가 있다. 그래서 대학의 의도는 모집요강, 그다음에 이제 결과 발표한 거, 그곳에서 잘 파악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분명히 면접 만만치가 않고요, 변별력이 있는 시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이거 선생님 면접 뭘 준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또는 별로 준비할 거 없던데요. 라고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잘 몰라서 그래요. 무슨 말이냐? 이게 면접형 과목이야. 대항목, 소항목, 소항목은 따지면 막 30까지 가까이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그러면은 준비할 거리가 꽤 많아. 근데 이제 우리가 준비를 하기에는 한계, 학생들이 준비하는 한계의 부딪힌 게 뭐냐? 뭐 이런 거. 자아관. 자아관은 어떻게 평가하냐? 세계관은 어떻게 평가하지? 전공 수행력은 어떻게 평가하지? 사실 이런 건 학생들이 하기에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러니까 이제 면접을 안 내주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확인 작업을 해주셔야지 돼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면은 생각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물론 어떤 분 예를 들어서 뭐 전공 이외에도 뭐큰 문제가 없어요. 협동성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친구는 자아관은 준비가 안 돼서 그럼 이제 자아관 준비에 집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어떤 분은 뭐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예, 있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특정 항목에 문제가 있는 분도 있는데 분명히 면접을 같이 해서 보자면은 그게 보인다고. 요거 준비를 해야지 돼라고 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모르는 거지 출제자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예. 당연히 면접 강사들이죠. 예, 강사들이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냥 이거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얼굴 보여주면 돼.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그거는 진짜 면접에 대한 예, 오해 중의 오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조심해야 될 거. 예. 면접 준비할 때이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에 관심을 두면서 완벽을 추구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디테일한 부분, 세세한 부분을 준비하는 게 정확하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걸 정확하다고 착각을 하세요. 무슨 말이냐?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자, 여러분이 여자면, 자, 우리 모두 여자야. 응, 여자야. 하루에 양치 한번 하는 박보검 있고, 하루에 양치 세번 하는 졸라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님들이 여자라고 한다면 누구랑 결혼하시겠습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100% 박보검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얘들아, 내가 세번 양치하는 걸로 부족하니? 알았어. 그러면 나 300번 양치할게. 그러면 여러분 생각 바뀝니까? 와, 졸라가 300번 양치한단 말이야. 아, 그러면 박보검보다는 졸라랑 결혼할까? 이 고민 해야 안 해? 안 하잖아. 결혼하는데 양치 횟수가 여러분이 뭐 디테일하게 챙겨 온 돈에 상관 있을 거 없습니까? 없잖아. 여러분 결혼 상대자 보고 하루에 양치 몇번 하세요? 그거 체크하실 겁니까? 안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쓸데없는데 관심 온다니까. 해야 하는 게 있고 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는 것들이 있어요. 디테일한 부분, 세세한 부분을 퍼펙트하게 준비를 하겠다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은 요것 가지고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뭐 감정 소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셔야죠. 아, 이건 필요가 없구나. 근데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분법적으로 공부하시면 안 돼요. 다시 이분법적으로 준비하시면 안 돼요. 이건 해, 이건 하지 마. 그게 하나 더 있다고. 효율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거 상관없어. 신 쓰지 말자. 그렇지? 그래서 공부를 하실 때입니다. 예, 준비를 하실 때예요. 예, 면접 준비할 때 면접의 핵심이 뭔지를 알면은 이런 부분은 준비. 결혼의 핵심이 양치가 아니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양치 횟수 별로 관심 없단 말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면접의 핵심이 뭔지 알면은 그건 상관이 없게 넘어가야 된단 말이야. 그런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니까는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막 인터넷에서 그뭐 오르비라든지 뭐 수마이든지 보면은 막 그거 좀막 논쟁을 해막 걱정을 해. 어떡하죠?
그럼 제가 댓글 답니다. 상관없어요. 신경 끄세요. 자, 그 다음에, 예, 그 다음에 요거, 요거. 좋은 답변, 나쁜 답변인데, 이게, 이렇게 인터넷 같은 데 보면요. 또는 이제 뭐 대학에서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은 합격생들의 수기가 있어요. 근데 조심스럽겠습니다. 합격생들이 만점자는 아닐 수 있다는 거야. 합격하는 친구가 100점 받아서 합격하고 떨어지는 친구는 0점 받아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합격생이 95점 받아서 합격을 하고요. 떨어지는 친구는 90점 받아서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친구들 중에도 보면은 90점 되는 답안지가 있으면은 90점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아니야. 합격하는 친구도 95점이니까 5점 감점되었잖아. 그럼 5점 감점된 포인트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어떤 친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모 사이트에서 예, 땡땡 대학 이제 합격 수기 이거 쭉 한 읽어보니까는 이제 좀 뭐 도움이 될까 싶어서 읽어봤더니만은 이 친구는 이제 아주 자랑스럽게 이렇게 해서 합격했다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여기 있는 요거는 감점 포인트야. 본인은 그 감점 포인트를 갖다가 합격하는데 기여했다고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뭡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적어놨는지 아니면 뭐 구분 못해서 적어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똑같이 적혔더라고. 그래서 에헤 뭐 얘는 뭐 뭣도 모르고 이제 뭐 합격하네, 예, 뭐 합격했네, 예, 이런 이제 경우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의심스러운 게 뭐냐 하면은 뭐 수시 원서 6승 나한테 지도 받아. 근데 이분들이 정말 이론적 배경을 철저히 알고서 한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제 뭐 얻어 걸린 건지 좀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상대 평가입니다. 나쁜 답안 찾아진 게 아니에요. 자 무슨 말이냐 잘 보십시오. 자 여러분을 갖다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좀 엿먹이는 질문들이 있는 거예요. 예, 이런 문제입니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이런 면접 문제도 있습니다. 대학이란 뭐니? 이 면접 문제가 이거야. 대학이란 뭐니? 행복이란 뭐니?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답변인 한번 구상해 보십시오. 한 세네 문장 정도, 한 세 문장에서 네 문장 정도 한번 구상 한번 해봐. 자. 그러면 이제 저의 답변입니다. 답변입니다.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자, 저의 첫 번째 답변입니다. 교수님, 행복을 일반적으로 정의하기란 무척 곤란할 것 같습니다. 하고 끝내면 안 돼. 이러면 떨어져. 그렇지? 그런데 제가 오늘 면접을 잘 봐서 교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에게는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답변. 그러면 저의 답변하고 여러분 답변 중에서 어느 게 더 좋습니까? 그러면 어떨 경우에는 뭐 여러분 답변이 더 좋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제 두 번째 답변. 자, 첫 번째 답변. 예, 행복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힘들다. 하지만 면접을 잘 봐서 칭찬받으면 그것이 행복일 것 같다. 첫 번째. 두 번째 답변. 앞에 두 문장 똑같습니다. 행복을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면접을 잘 봐서 교수님께 칭찬받으면 그것이 제게는 행복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문장 더 추가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부모님께 전해드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행복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두 번째 답변.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답변입니다. 첫 번째 문장 똑같습니다. 행복이란 정의하기 힘들 것 같다. 두 번째 문장 똑같습니다. 그런데 교수님께 칭찬받으면 행복일 것 같다. 세 번째 답변 똑같습니다. 그것을 부모님께 전해줬으면 그것이 행복일 것 같다. 네 번째 문장이 추가가 됩니다. 따라서 행복이란 기쁨을 같이 공유 나눌 수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첫 번째 답변보다는 세 번째 답변이 더 좋은 답변 같지 않습니까? 그래. 좋은 답변 나쁜 답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답변이 나쁜 답변이 아니야. 더 좋은 답변과 덜 좋은 답변이 있는 거라. 그러면 어느 게 더 좋은 거고 어느 게 덜 좋은 건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정확한 지식은 없지만 왠지 세 번째가 더 좋아 보인다는 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는 덜 좋은 답변에서 더 좋은 답변으로 가는 방법을 아셔야 된다고요. 뭐 이게 뭐 문과 면접이든 이과 면접이든 똑같다고요. 상관이 없다고요. 그게 있다니까요. 그게. 그래서 면접에서 떨어진 친구들을 우스겨보시면 안 돼요. 걔네가 0점 받아 떨어진 게 아니야. 걔 1, 2점에 아쉬워서 떨어진 거라. 분명 그런 분들이 있어요. 걔 면접 잘 봤어. 근데 더 좋게 잡은 친구가 있는 거라. 마찬가지 면접 합격생 중에도 분명히 만점이 아닌 친구들이 더 많을 겁니다. 감점 포인트 알아내야죠. 걔 합격생들의 수기를 그냥
무작정 맹목적으로 우와 이러고 있으면요 우와 하면서 감점당해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걸 보는 눈, 그걸 아는 지식, 그걸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알려드릴게요. 걱정 안 하세요. 그냥 알려드릴게요. 자, 그게 뭐냐. 자, 면접은 교수님 마음에 들면 된다? 교수님께 잘 보이면 된다? 아니에요. 공식적 시험입니다. 다시 공적인 시험입니다. 공적인 평가 기준이 있다고요. 좋은 답변과 나쁜 답변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다고요. 교수님은 그걸 가지고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이렇게 평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학주 논군에. 자, 이건 외우세요. 어떻게 외우면 되나?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학교 선생님들 중에 인기 없는 학교 선생님이 누구냐면 학주. 아우, 학주 죄송합니다. 예, 학주. 예. 그래서 아우, 또 학주 또 놀고 있어. 다시 학주 놀고 있네. 학주 논구네. 그러면 학은 뭐냐? 학생다운 친구들을 뽑고자 해요. 학생답게. 근데 학생답게를 아주 디테일하게 정의는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학생다우면 만점, 그렇지 않으면 감점 시스템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가셔가지고 학생다운 모습, 그러니까 학생답지 않은 모습만 안 보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크게 생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점수 얻으려고 잘 보여봤자 별 의미는 없어. 그 다음에 문제 푸는 입장에서는 주제, 다시 말하면 출제 의도 제대로 파악하셔야 되죠. 이거 의외로 못한 분들 꽤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탑픽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바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감독님, 사과를 좋아하십니까? 배를 좋아하십니까? 사과죠. 네, 감독님은 사과 좋나 했습니다. 이거 실제 면접 문제예요. 근데 어떤 친구, 저는 오렌지가 더 좋아요. 이거 출제에도 잘못 파는 친구죠. 네, 그런 거야. 진짜 간단한 문제일수록 이거 정말 중요해. 그 다음에 노는 뭐냐? 논리적으로. 근데 공부 좀 하는 친구들 중에 논리는 있는데 사, 구가 없는 친구 많아. 이게 뭐냐면 구체적인 거, 현실 감각. 수학 잘하는데 사회 못하는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야. 수학은 잘해. 현실 감각이 없어. 사회 감각이 없어. 반대 친구들도 있습니다. 사회는 잘하는데 수학은 못해. 근데 이상적인 답변은 두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앞에서 예. 앞에서 제가 1번, 2번, 3번 답변했죠. 그렇지? 그게 구체화 논리로 확인, 이제 갖춰주는 작업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얘는 없더라도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다시 1, 2, 3, 4번만으로도 장학금 받아요. 그런데 5번은 뭐냐? 이거는 진짜 완전 뒤집기. 진짜 완전 대박. 아니면 수석. 내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이 라이프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의 그 수강생 강좌평에 보면은 요거 예, 나오는 것도 예, 많이 있을 겁니다. 지원 동기 같은 게 그런 거예요. 지원 동기가 뭐 여러분의 논리력이 얼마나 좋은가 파악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의 의도에 따라서 출제 의도에 따라서 논리를 강조할 수도 있고 구체를 강조할 수도 있고 이걸 강조할 수도 있고 꼭 파악하는 게 2번이야. 내 인생. 사실 우리들의 인생이 별건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그 안에서도 그 별것 없는 인생 안에서도 어떤 의의를 찾고 의미를 찾고 뭔가 반성할 걸 찾고 성찰할 걸 찾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 좋은 친구들인 거라. 그거 있다니까. 그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요게 들어가면 완전 대박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요 첫 번째가 어떻게 보면은 태도라든지 표현의 문제고요.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문제 파악하는 거. 문제 인식 능력, 문제 파악 능력이고요.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죠. 요게 여러분의 답변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갖춰주는 거야. 그리고 요거 두 개가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이 내용적인 부분을 학생다운 태도와 표현으로 드러내주시면 오, very good. 그게 절대 올리야. 그래서 대학마다 표현은 다르지만 학주 논군에 다시 학주 논군에 학이 뭐라고? 자, 지울게. 자, 이거는 외우고 가라이. 학이 뭐라고? 학생다움. 주가 뭐라고? 주제 문제 파악하는 거. 논이 뭐라고? 논리적인 거. 제가 TCR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논리 얘기하는 거예요. 구가 뭐라고? 구체적인 거. 현실적인 거. 내가 뭐라고? 내 인생. 나만이 답변할 수 있는 거.
공부를 잘하고 못할 떠나가지고 이건 진짜 나만의 답변할 수 있는 거야. 그거 있으면 최고. 그리고 이제 1, 2, 3, 4는 필수. 4번은, 5번은 선택인데 최대한 5번까지 갖추려고 하는 답안지를 써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지금 답안지를 써보는 게 필요하다 했으면 무슨 얘기냐? 머리로 생각하는 게 한계가 있어. 그래서 준비를 할 때는 좀 손으로 써봐야지 돼. 손으로 쓰는 연습을 좀 해야지 돼. 그게 연습이 되면 이제 뭡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막 머리로만 생각하자면 막 복잡해져. 뭐 정리가 잘안 되는 것 같아. 그래서 평소에 준비를 할 때는요, 약간 이제 뭡니까? 이렇게 메모하는 연습을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저는 이번 시간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학주논문에. 그래서 예, 뭐본 강의 가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강의를 하나씩 예, 시작을 해 나갈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면접에 대한 오해 중심으로 좀 이렇게 몇 가지 오해 중심으로 예, 여러분하고 같이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제 강의를 듣지 않더라도 예, 안더라도 이제 다음 강의죠. 예, 다음 강의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2강 예,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들 다운 받아가지고 또는 검색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십시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예. 자, 지금까지 자칭 졸라였습니다. 인사 연습합시다. 자, 다시 차렷. 자, 차렷. 자, 일단 이런 모습은 교수님께 보이면 안 되고. 자, 차렷. 차렷. 인사하겠습니다. 경례. 수고하셨습니다.